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DS자산운용의 이한영 본부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사실은 녹화 기준으로는 어제 뵀는데, 어제 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뭐 아침에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미스터 마켓 2021의 저자 세 분 중에 미스터 리, 이한영, 이다솔, 이효석 이 세 분을 모시고 시장 점검을 좀 해드렸는데 아마 이번 주 일요일 날 여러분 보시게 될 텐데 그중에 이한영 본부장은 좀 따로 제가 좀 들어볼 얘기도 있고 해서 모셨습니다. 뭐 여기 예고에 베스트 펀드 매니저, 베스트 애널리스트라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이한영 본부장이 작년 2019년도에 가장 잘한 펀드 대상을 받으셨는데 2020년도 결과가 같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상을 받게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참 드문 일이죠. 자,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미스터 마켓에서 우리가 해야 할 투자는 명확하다라는 그런 챕터를 써주셨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강한 시황관을 보여주셨어요. 네.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그렇고 어쩌면 약간 펀드 매니저 이렇게까지 뷰를 강하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강한 네. 뷰를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 생각에 지금 3,100포인트 어간 와 있는데 변화가 없으십니까? 네, 지금 사실 이게 저희도 공부를 계속 하고 그다음에 네. 운용을 계속 해 나가야 되니까 네. 그 과정에서 보면 자신감이 뭐 없어질 때도 있고 하는데 네. 지금은 갈수록 그 생각에는 더 강화되는 더 강화돼요? 네, 상황이고 사실 제가 리뷰를 해보니까 제가 8월에 한번 나왔고 11월에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8월은 이제 2,300선이었더라고요 예. 지수가 그때는 위로 갈듯 말듯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예. 근데 제가 11월 나왔을 때는 그날 마침 공교롭게 신고가 날이었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이제 3,200이 와서 잠깐 조정 국면에 있고 다들 예. 이제 3,000이 넘었고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고민 많으신 상황에서도 사실은 방향은 명확하다. 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차근차근 이제 자료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자료 제목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뉴 코리아 투자 시대.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의 제목을 그대로 딴 거고요. 예. 그때 저는 요지는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한국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서의 선진국이 될 거다. 예. 그리고 그 기업들,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들이 각 산업의 업종 대표주로서 글로벌 기업으로서 위상을 확실하게 보여줄 거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은 재평가받는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바이 코리아 때 사실은 뭐 IMF 국난 극복 겨우 해가지고 살아난 예. 한국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예. 그냥 글로벌 1등 기업인 한국 기업을 사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예. 것을 이제 한 줄로 표현하려고 했던 게 사실 뉴 코리아였고 예. 당시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펀드 제목을 따서 이제 신규 펀드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뭐 겸사겸사 하다 보니 제목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근데 한국 시장을 이제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네네네. 구체적으로 지금 그 숫자를 가지고도 이렇게 네.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 한번 띄워주시면 네, 훨씬 더 시각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네, 같아요. 제가 처음에 세 장은 기존에 나왔던 거를 약간 리뷰를 한번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리뷰하는 과정에서 약간 업데이트도 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먼저 보여드리고요. 이 표들이 뭐 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일단 네. 3페이지 먼저 보시면 네. 이게 제가 책에서도 썼던 내용이고 갖고 두 번째 나와서도 이제 새로운 걸 발견해서 네. 이것도 무조건 뭐 재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포인트를 찾았다라고 예.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각종 포인트가 이걸로 증거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예. 이 3페이지 표는 저겁니다. 전 세계 글로벌 GDP 비중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10등 안에 들었다. 이 새로운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근데 과거 20년 동안의 이 시계열을 보시면 GDP는 20년 동안 두 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 예. GDP는 예. 그 과정에서
뭐 사실 산업이 바뀌고 시대가 사이클을 보이면서 뭐 그 GDP가 성장하는 나라들이 따로따로 이제 그 사이클을 보면서 있었는데 예. 한국이 처음으로 진입하는 이게 뭔가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이 이 표로만 보면 딱 두 가지로 보여질 수 있는데 네. GDP 비중이니까 당연히 머릿속에 1등은 미국이다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거 20년 동안의 전 세계 성장은 중국이 이끌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비중이 2000년도에 5.7%짜리가 예. 지금 2020년도에 18%까지 튀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하는 이 중국의 이 성장세를 예. 미국이 막고 싶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 무역 분쟁, 그러니까 관세 규제를 꺼내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제 19년도에 중국 이 비중을 보면 18년도에 16.4%, 그다음에 19년도에 이제 16.9% 소수점으로 조금 올라온 이게 그러니까 속도는 제어를 했던 겁니다 미국에서.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코로나가 터져버린 겁니다. 코로나 터졌을 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대응력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완전 셧다운하고 한 번에 해결하고 다시 그렇죠. 재가동 이렇게 됐던 거고 우리나라는 정상 가동을 계속했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나라의 특징은 제조업 설비가 있는 거거든요. 제조업 설비가 가진 나라가 가동에 있어서 차질이 안 발생해버리면 예. 없는 나라들이 이미 그 약간 차질을 갖고 있는 그 상황에서 확실하게 돋보일 수 있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게 당연히 실적으로 이어질 거고 실적으로 이어지면 뭐 주가는 당연히 그걸 방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산업의 구조도 바뀌고 있는 거고 하필 이때 무역 분쟁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 확산된 그 전면전을 더 이상 못하니까 네. 이제는 기술 규제라는 그 약간 국지전으로 바뀐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SMIC 건드렸던 거, 뭐 이런 것들이 화웨이 건드린 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반대 수혜를 이제 우리가 받게 된 거고 그 기업들이 마침 또 우리나라의 업종 대표주, 시가총액 네. 대표주들이 오롯이 다 흡수해 버리는 그 상황이 벌어져서 실적이 의외로 계속 잘 나오는 상황이 벌어졌고 주가는 쉬지 않고 확실한 성장주, 그다음에 확실한 주도주를 명확하게 보이면서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게 제가 책에서도 그래서 이제 명확한 방향성 정해졌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수급으로 동학개미운동 이런 것 때문에 뭐 그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근본은 예. 우리 기업들의 어떤 국제적인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그것을 총합으로 나타나는 한국의 GDP가 이제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10위권에 들어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다른 예들 그런 10위권에 들어갈 때마다 다른 나라들 주가들 많이 올라섰어요? 뭐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고 뭐 다른 표를 안 보여드려도 예. GDP 자체가 올랐던 그 나라들을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산업재 시대 때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중국 예. 그다음에 인도가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그 유가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국면에서는 뭐 캐나다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 과정이 이제 실제 그 나라의 그 기업의 실적과 시가총액이 반영됐던 과정이 계속 네.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제 처음으로 10등에 진입을 한다라는 그 가능성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했던 거고 이것이 정말 뭐 지속적으로 숫자가 확인이 돼주면 물론 이제 실적으로 나오겠죠 그게 확인만 돼주면 주가의 방향성은 우상향이다 그러면 이제 이 기간도 길어질 수 있는데 네. 그 길어질 수 있는 기간들의 요인들은 또 뭘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예. 사실 저희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 뭐 그렇게 틀리지 않는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다. 예,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게 되면 사실 선진국의 입지가 확실하게 굳어지는 과정이 되는 거고 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신흥국보다도 못했던 밸류에이션을 받아왔던 디스카운트 예, 대한민국에서 이제 자국민이 전 세계 1등인 자국기업을 사면서 밸류에이션까지 같이 높여질 수 있는 그런 재평가의 시기가 이제 드디어 발생했다. 그것도 2020년에서 2021년 넘어가면서부터 네. 지금이라는 거죠. 네, 지금 리레이팅도 지금이다. 네. 그리고 이거는 산업 구조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단기에 끝날 이슈는 아니다라고 이제 표현했던 게 이제 지금까지 그런 요약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것들이 이제 4페이지에 이거는 여기서 지금 실적 추정치들입니다. 예. 이게 과거 20년 동안의 실적 추정치와 실적 실제로 나왔던 것과 21년, 22년의 추정치를 제가 회색 막대 바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왼쪽은 코스피고 오른쪽은 코스닥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그래 실적 좋네 막대 바가 올라가니까 실적 좋네 뭐 요거를 보실 게 아니라 이 그로스를 보셔야 되는데 2020년에서
2021년 넘어갈 때 예. YOY로 그로스가 4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된 기업들의 이익의 순이익의 증가율이 작년 대비 올해가 40% 정도 증가된다라고 예. 지금 추정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대비 내년은 20% 이상 증가할 거다라는 게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진짜로 나오고 확실하게 이것보다 더 잘 나와주면 주가는 확실하게 더 가줄 텐데 네. 일단 이것만으로도 방향성은 확실하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제가 뒤쪽에서 약간 설명드릴 거 때문에 하나 인식하고 좀 외우고 가시면 좋은 게 이 40%와 20%의 성장률, 그러니까 올해 내년 40% 20%의 성장률, 이게 나중에 주가에 저희가 전망할 때 소위 말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내가 투자의 기준을 어디로 잡을까, 네. 소위 말하는 지수의 밴드는 어떻게 잡을까 이런 거에서도 중요하니까 일단 이거 정도 기억을 하고 가시고, 그다음에 왼쪽 표에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실적은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주가 그 투자를 주식 투자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결국은 기업의 실적입니다. 근데 과거의 발을 보시면 저희 우리나라 역사적 최고치가 그 전에 18년도였습니다. 18년 2월에 그 실적의 레벨과 지금의 실적의 레벨을 보시면 이미 다 메이크업을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따라잡아서 과거의 최고치의 실적, 뭐 2017년도에 140조의 순익 이 레벨을 지금 넘기려고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전의 실적만으로도 네. 이 주가를 넘기는 건 너무 당연했던 일이고 지금 그때와 또 다른 신성장 산업이 더 붙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더 갈 개연성이 일단 확실히 커졌다. 그러면 실적이 레벨업되고 이 실적이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거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산업 구조의 변화다라고 하면 뭐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하는 건 당연히 뭐 그냥 뻔하다. 그 얘기는 이제. 사상 최고가가 네.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다. 네. 그래서 아까 유동성 장세 약간 얘기하셨는데 예. 유동성이 들어오려면 사실 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 거리의 제공은 실적이 제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 5페이지가 최근에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저도 뭐 고객 설명을 많이 가니까 미팅을 하면 3,200인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최근 1, 2주 보시면 좀 힘들어지셨을 거예요. 그냥 네. 조정 나오기 시작하고. 아유, 어제까지 아주 그냥. 네. 어제와 다르고 오늘 또 계속 발생하고 네. 내가 어제 팔았어야 되나? 오늘 따라 또 사야 되나? 막 망설여지는. 지금부터는. 아니, 그러니까 3,100 네. 수준인데도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사상 최고가를 치는데 마음은 네. 왜 이렇게 불편한가 이런 네. 생각들을 많이 네. 하죠. 그게 정말 지금 시장은 경험치가 다른 많은 투자자와 예. 그다음에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다 다르게 예측을 하는 희한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지금 장. 네. 그래서 약간의 모멘텀 공백기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점이 최근 1, 2주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5페이지에 있는 차트는 그냥 명확하게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계속 보여드렸던 한 번은 보여드렸던 차트입니다. 코스피 레벨만 놓고 봤을 때 2250 이하는 왜냐하면 코로나가 2250부터 폭락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극복했다는 것은 코로나는 이미 시장이 반영해버렸다라고 예. 판단할 수 있는 레벨이고 2018년부터 주가가 2,560선부터 쭉 밀려서 계속 이제 무역 분쟁 때문에 빠졌었는데 예. 2,500을 극복한 주가는 무역 분쟁은 이미 프라이싱이 끝나버렸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애널리스트들분 아니면 저희도 그냥 전문용어로 맨날 마켓 프라이싱이 어디까지 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일단 단순 레벨만 놓고 보시면 네. 주가는 이 정도 됐었고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 그 이상으로 가면 이제 새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네. 이 새 영역이 뭘까라고 하는 거고 그 새 영역은 2020년 그 10월부터 연말까지의 장을 생각해 보시면 명확한 그 뻔했던 그 주도주들이 그대로 움직였고요. 그냥 그대로 같이 상승세는 움직였고 소재 산업재 이 기업들이 약간 턴어라운드 기운과 함께 이제 동반 확산, 그러니까 확산되면서 같이 올라주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완전히 코로나 피해주였던 주식들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넓어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러다 보니 상장된 주식이 넓어지면서 다 같이 올라와 버리니까 당연히 지수는 더 폭발하고 올라와 버린 거죠. 그래서 3,200까지 일단 갔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 한 번에 너무 급하게 움직인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일단 움직여 버렸고. 제가 책에는 이제 2021년에 가장 큰 기회는 2020년에 삼성전자가 안 움직였던 거. 근데 2021년부터는 삼성전자가 실적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사업부별로 실적이 다 좋아지면서 모멘텀도 다 작용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종목처럼 움직일 거다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표현을 드렸던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거였는데 사실 좀 빨리 움직였습니다. 근데 10월 말에 시장을 억눌렀던 미국의 대선 이슈, 그다음에 한국으로 치면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한 번에 10월 말에 다 해소돼 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를 억누르던 그런 악재가 일단 한 번에 딱 해결되고 근데 그때부터 또 삼성전자가 뭐 비메모리 등등의 각종 수주를 받기 시작했고 현대차가 또 실적 잘 나오기 시작하고 2차 전지 업체들이 예, 네. 또 수주를 또 대형 수주를 받기 시작하고 모멘텀이 한 번에 또 다 쏟아져 버린 거죠. 그것도 대형주들한테. 그랬는데 실적이 되는데 유동성이 뒷받침되면 그때부터는 큰 주식이 움직입니다. 네. 절대 종목보다 아니, 대형주가 종목보다 수익률이 못하지 않습니다. 훨씬 센 탄력으로 움직이는 네. 과정이 벌어지는데 그걸로 인해서 주가 간 거죠. 주가 가다 보니 이게 또 합리화를 시켜야 또 더 마음이 편하게 주가가 갈 예. 거고. 그래서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3,200은 일단 2021년 실적을 한 번에 다 반영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왜 저희가 특정 신고가 내는 주식이 한번 기대감이 한번 확 세게 올랐다가 그다음에 일정 수준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정 국면 거치고 네. 실제 확인이 되면 다시 추세적으로 올라가 버리면서 신고가를 내는 그 패턴 중에 일단은 지금은 한번 보였다 정도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의 조정은 사실 갔는데 그럼 더 뭐가 있느냐 그런 네. 걸 기다렸던 거죠. 근데 기다리는 과정에서 써먹을 건 사실 다 써먹었습니다. 네. 이거 제가 정말 단순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써먹을 건 다 써먹었다. 근데 이때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가 슬금 쓰고 올라온 게 눈에 보이고 이게 사실 거슬리기 시작했던 거죠. 왜냐하면 2020년도에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편했던 건 금리가 제로였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할인율이 우리의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아무런 걸림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후하게 주면서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가를 계속 당길 수 있었는 그런 요인이었는데 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아이 이게 금리가 안 오른 거에 대해서 좀 막아줄 수 있는 거리가 있지 않을까? 아, 있지 않을까? 그거를 연준한테 기대했던 거고 그런 코멘트 안 나오니까 또 조정의 빌미, 그런 게 요 며칠 동안에 계속 이슈였고 연기금의 자산 배분 이슈도 있었고 굉장히 네. 수급적인 거죠. 뭐 그다음에 실적이 사실 1월 셋째 주, 넷째 주부터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시작하니까 그 사이에 그 특별한 모멘텀이 없던 상황에서 호재와 악재 속에서 악재가 좀 더 많아 보이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네, 삼성그룹의 네. 뭐 이재용 부회장 구속 같은 것들도 네. 장외 이슈로서 어제는 네, 맞습니다. 어제는 정말 다 쏠려서 한 번에 다 악재가 나왔던 거죠. 네. 네. 그런 와중에 오늘이 또 대표적인 반대 케이스인데 모멘텀이 하나 나오니까 주가 다 올라와 버립니다. 네. 오늘의 모멘텀은 아까 처음 시황에서 언급됐던 애플카였고 네. 애플카로 현대차 그룹이 선정됐다라는 단독 보도와 함께 그럼 애플카에 쓰는 현대차의 배터리는 어딘데 이러면서 이제 또 2차 전지 주가까지 땡기고 이쪽에서 되다 보니까 또 부품주 같이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한국 주식도 실적도 좋은 거 모멘텀 같이 올라 버리는 이 상황이 또 벌어졌던 거죠. 근데 오늘 근데 그런 글로벌 이슈가 네. 자격이 있어야지만 이슈화가 되는 거라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한 예를 들면 뭐 일본의 미쓰비시나 뭐 예? 무슨 저기 저 프랑스의 시트로엥한테 네, 가지 네. 않잖아요. 그렇죠. 네. 현대 기아 같이 준비가 돼 있는 글로벌 이런 자동차 변화, 자동차 네. 산업의 변화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맞든 아니든 언제든 네. 간에 계속 이슈화 될 수 있는 네. 자격을 갖춘 네. 그 추세적인 변화를 네. 2020년 그 어간에 본 거라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명확하게. 네. 아까 제가 서두에 GDP 가지고 말씀드릴 때 예. 중국, 한국 제조업 설비를 갖고 있다. 이게 큰 무기다라고 네. 말씀드린 거고 항상 경기가 힘들고 나서 살아날 때는 제조업 설비 있는 나라부터 가장 크게 퍼포먼스가 달라지거든요. 예.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 삼성전자, 현대차 모두가 다 좋은 시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가 원래 알던 믹스가 다 바뀌고 있는 과정에 그러니까 본인의 제품의 믹스도 바뀌고 있고 그건 삼성전자도 네. 그렇고 뭐 현대차도 그런 과정인 거고 여기에 더해서 신기술이 엎어지기 시작하면 약간 저희가 테슬라 봤듯이 약간 드림이 붙기 시작하면 모멘텀이 붙는 거죠. 그러면 밸류션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 뭐 제조업이니까 퍼 10배 준다가 아니라 아 이건 플랫폼이네 그러면 15배 20배 준다 이런 과정의 재평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처음 목도하는 순간 시장은 또 쏠리언 유동성이 한 번에 들어가 주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거고 그게 결국은 지금은 꿈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뭐 우스갯소리로 테슬라가 저희끼리 보통 농담하면 테슬라 언제까지 주식을 들고 갈래? 라고 하면
저는 가끔 그 얘기하면 테슬라 자동차 하늘 날 때까지 들고 가겠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을 날 때까지 가겠다. 아, 테슬라가. 네. 네. 근데 이게 지금은 이게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 그럴 것 같고 이미 네. UAM은 날아다니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 당연히 그 모든 사업을 다하고 있는 또 테슬라, 일론 머스크 당연히 자동차에 붙여 날리려고 하는 게 최종 목적이니까 그런 꿈이 예전에 공상과학에 나온 그런 이슈가 아니라 지금은 실제로 그걸 시험 테스트 다 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현대차도 한다고 했잖아요. 네, 현대차도 뭐 여기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날릴 거고 네. 이런 과정을 다 할 거니까 이런 꿈인데 실현 가능한 그리고 이게 바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다 네. 붙으면 당연히 주가의 퍼포먼스는 좋을 수밖에 없고 시장에 열려 있는 이 유동성은 별로 쏠려갈 수밖에 없다. 예. 근데 그것들이 한국의 대표 주들이다. 그러다 보면 시총의 큰 주식들이 움직이니까 시가총액은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GDP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위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 원동력은 어쨌든 2020년도에 있었던 이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력의 차이에서부터 확 벌어지기 네.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가지고 예. 이제 3천 넘었는데 일단 기준을 한번 예, 세워서 예. 사실 저도 주변에 요즘에 주식이 너무 잘 되니까 주변 분들이 막 언제 뭘 어떻게 해야 돼 막 상담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예. 개인 분들 많이 만나다 보면 기준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빨간색일 때 따라 사고요. 예. 파란색이면 같이 파는 약간 그런 저 엇갈리 매매를 계속 많이 하시고 예. 그다음에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요즘 많긴 하는데. 일단 그냥 뉴스 단편의 뉴스만 보고 대응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네. 옆에서 누가 괜찮다더라 그 얘기도 많이 그걸로 이제 현혹돼서 또 많이 하시고 그런 게 많아서 이 사실 저희도 펀드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떤 기준을 계속 세워놓고 하거든요. 어느 지수 대에서는 저희도 뭐 매수가 들어간다 아니면 펀드에 그 열려진 포지션을 어떻게 닫느냐 더 열어주느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기준을 이제 조금씩 제가 표현하는 과정에서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 시장의 폭은 사실 지수의 레벨인 거죠. 그리고 시장의 기간, 그럼 이 장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약간 합리적인 추론만 좀 해보자라고 네. 이제 제가 올해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왼쪽 건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똑같습니다. 파란색으로 한번 왼쪽 차트 먼저 보시면 파란색으로 한번 밑으로 훅 빠졌다가 오르는 건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약간 빨간색처럼 보이는 건 한국입니다. 네. 코로나 때 발생했던 이슈 똑같습니다. 중국은 공장 껐다가 바로 생산. 그러니까 한번 훅 꺼졌다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한국은 끈 적 없습니다. 네. 대신에 뭐 약간 스무스하게 네, 재택근무 정도 뭐 요 정도의 차이 네.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물이 이제 다르게 계속 표현됐던 것들인 거고 오른쪽은 월별 수출 금액입니다. 이건 저번에 보여드렸는데 12월 말자까지 업데이트돼서 그렇죠. 말씀드리면 지금 이 레벨 제가 위에 점선 빨간색 점선 그어놨는데 2018년 10월이 역사적 최고 월별 수출액입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레벨 그어놓은 것 보시면 거의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네. 그리고 17년 18년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막 수출이 뽑아져 가던 시기였는데 예. 지금은 코로나였는데 예. 이렇게 걱정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 제가 이렇게 캐시천으로 빨간색 화살표 오른쪽 했는데 그럼 더 갈 수 있을까? 사실 더 가면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이니까 실적은 좋아질 건데 그러면 더 가는 요인 또 뭘까라고 보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수출이 좋아지려면 어디선가에서 이 스타킹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진된 재고를 계속 확충해야 되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새로운 산업이 성장해서 신규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제조 국가의 우리는 그리고 지금 막 수요가 되게 좋은 산업을 다 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이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것이 신고가를 내버리며 월별 수출이 기존의 역사적 최고치를 뚫으면 자신감이 붙겠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사실 이 데이터 보고 들어옵니다. 한국이 워낙 강세가 돼도 수출 대비가 너무 좋으면 펀더멘털이 좋아졌기 때문에 워낙 강세네 네. 라고 해주는 순간부터는 드디어 한국에 들어올 겁니다. 예. 그럼 우리가 이 방향성을 한번 판단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리스타킹, 재고 확충, 그다음에 신규 수요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거다. 그러면 가능할까를 보면 사실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이코노미스트들한테도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지표가 나는 재고가 줄고 있어라는 거를 이제 말해주는 게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는 새 주문이 나왔어라고 보여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보자라는 네. 거고요. 그럼 일단 8페이지에 제가 두 개를 그려놨는데
이건 제가 그린 겁니다. 근데 데이터는 맞습니다. 어쨌든 그 통계청에서 가져온 거라서. 네. 왼쪽 표는 우리나라 산자부에서 주요 수출 항목을 비중으로 쪼개준 겁니다. 네. 이거를 표로 만든 건데 여기서 딱 보는 순간 공백이 있다가 숫자가 찍히는 게 있습니다.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그러네요. 2019년부터 있습니다. 어. 새로운 산업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아, 거고. 그러네요. 예. 벌어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가 개별 기업 미팅했을 때랑 똑같은 스탠스가 뭐냐면 이제서야 그러니까 2020년 3분기부터 우리나라 LG화학 뭐 SDI 같은 2차 전지 그런 셀 업체들이 모듈 업체들이 BEP에 도달했습니다. 네. BEP 도달할 때 당연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고정비가 커버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까지 2년밖에 안 됐네. 맥센스 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기서부터 물량이 더 늘고 있죠, 지금. 왜냐하면 더 대규모 수주를 계속 받아내고 있고 여기에 새 업체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해요. 네. 이제는 현대차까지 가담하기 시작하는 거고. 이런 과정인 거고. 제약 바이오는 우리가 뻔히 아는 바이오 시밀러의 수출.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이후로 우리나라가 뭐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수주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수주액이 수출로 찍히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맨날 말했던 BBIG에서 배터리와 바이오는 여기서 증명이 확실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없던 거 생긴 거니까. 네, 없던 거 생긴 거. 그리고 이 두 가지 산업이 내일 끝난다 말 못하는 거죠. 여기서는 뭐 10년 더 갈 수 있는 사이클이라고 해도 지금은 다 믿을 수 있는 그 섹터인 네. 거고요. 반도체는 원래 우리나라 제일 잘했던 거고 근데 반도체의 수출 비중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는 특이하게 컴퓨터, 가전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가전은 뭐 사실 저희도 집에서 뭐 가구 많이 사고 재택근무 해야 되니까 그런 이슈들도 여기서 바로 반영됐는데 네. 반도체는 최근에 자동차도 자동차용 반도체 칩이 쇼티지다 뭐 이런 거 등등등 각종 수요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확 비중이 더 올라간 거죠. 그런 와중인 거고 비중이 줄었다가 늘어나는데 얘의 비중이 는다는 거 더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반도체 쪽에 특히 IT 막아줬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신규 수요는 있을 거라고 저희가 합리적인 추정을 여기서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원래 저희 우리나라의 차화정 시대 때 요즘에 큰 돈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차화정 시대 때 그 주식들이 움직이니까 사실 뭐 내가 아는 주식이 움직이니까 들어오는 과정이 큰데 저희의 부도날 뻔했었던 부도 났었던 실제 선박들 2019년에 업체들이 정상화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자동차 2020년에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너무 뻔하죠. 전방 산업에서 우리나라 뭐 선박으로 치면 빅3, 자동차 치면 현대차, 기아차 정상 가동되고 제품의 믹스가 바뀌면서 부품 업체들까지 같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소소하게라도 소수점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산업에 더해서 신규 산업이 더해지니까 네. 당연히 수출은 더해지고 가고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예.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요거는 제가 세 가지로 그려놨는데 미국 재고가 맨 밑에 있는 파란색 음영 차트로 예. 돼 있고요. 가운데 일본 기계 수주 이거는 제가 신규 캐펙스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거를 한 겁니다. 예. 미국 재고가 지금 마이너스 영역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 있었고 집에 있다 보니까 다 써먹죠. 그냥 계속 주문해서 먹고 아니면 다 사용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재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재고 소진이 돼버렸던 거죠. 그런 와중에 재고가 이제 그것도 채워줘야 되니까 미국 재고를 아니 뭐 우리나라든 그렇든 다른 나라든 그렇든 리스타킹 수요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재고는 원래 있던 산업에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공장 가동률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최근에 저희가 뭐 화학 공장, 철강 공장 가동률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 뭐 포스코 같은 그 원래 예전의 기업들이 주가가 엄청난 이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올라가는 과정들 가동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거의 근원은 리스타킹이다라고 제가 표현드리고 싶고 일본 기계 수주는 뭐냐면 신규 공장이 발생하면 전 세계 공작 기계 수출 1등은 결국은 질적인 면에서 일본입니다. 일본 기계가 당연히 제일 메인 그 라인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일본 기계 수주가 마이너스 영역권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근데 이건 뭘까라고 생각해보는 거죠. 코로나도 터졌고 작년 연말에 뭐했지라고 보면 그냥 우리나라 기업만 딱 봐도 전 세계 2차 전지 공장 다 지어버렸고요. 그다음에 뭐 연료 전지 한다고 또 뭐 하고 그다음에 뭐 바이오 공장도 새롭게 신규 캐파 뭐 각종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에 대해서 전부 캐파 증설이 계속 네. 있었습니다. 실제 일본의 공작 기계 수출 데이터가
작년 연말부터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캐펙스의 뭐 저희가 선제적인 지표라고 생각하는 일본 기계 수주가 마이너스 영역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 그다음에 리스타팅으로 보는 미국의 재고가 마이너스 한 50%까지 빠졌다가 12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30% 영역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당연히 신규 주문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이 재고의 리스타킹이든 신규의 수요든 합쳐서 신규로 제작하는 주문 지수는 합쳐지면 최고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게 제일 위에 있는 미국 ISM 신규 주문 지수인데 최고치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하는 이런 우리나라의 수출의 방향성은 원래 우리가 잘하던 그런 중후장대 산업 플러스 신규 산업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수출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인 거고, 아까 그 물음표가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로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럴 수 있고요. 실제 어제 미국 GDP 발표했고 수출 데이터 발표할 때 보면 다 서프라이즈 나와버립니다. 네. 실제 수출이 더 잘 나왔고 중국도 수출 지표가 수입도 늘었는데 수출이 더 많이 늘어서 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그런 상황이 12월 데이터입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면 IT, 2차 전지, 제약 바이오라는 신규 수요 플러스 IT에는 반도체는 시클컬이고 가전 이런 것들이 새롭게 붙은 재고 사이클 같이 합쳐졌고, 저희가 워낙 집에서 뭐 플라스틱 수요가 요새 많은 그런 그렇죠. 과학주 네. 그다음에 뭐 신규로 IT 가전을 만들든 네. 차를 찍어내든 다 철강, 그러니까 소재 산업재가 다 강한 이유는 다 요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위 말하는 소순환 사이클. 근데 이런 사이클은 뭐 이번 달 되고 다음 달 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차트를 보시면 2, 3년 아니면 3, 4년의 긴 이런 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재고를 채우고 글로벌리 신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뭐가 반영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스무스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실 정책적인 것도 같이 결합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저희 그냥 뭐 애널리스트 표현대로 하면 소순환 사이클이 그려진다. 그러니까 작게 작게 그 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거의 주기가 3, 4년 정도 될 거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뭔가 훅 꺼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과 기존의 원래 다른 생활 패턴에 의해서 발생하는 리스트킹이 합쳐지기 때문에 이거는 긴 사이클을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시간도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3, 4년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나중에 뒤에서 한번 다시 언급될 겁니다. 그래서 폭을 한번 보자고요. 그 거기까지만 일단 보고 저희가 알리는 말씀 좀 듣게 드릴게요. 네, 그 폭은 이제 9페이지인데 사실 이거는 그냥 가늠하는 거지 꼭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니고 근데 대신에 매니저들이 어떻게 지수대를 산정하는지 정도의 그런 산수법을 좀 아시면 나중에 투자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제가 계속 주가는 실적을 반영한다 계속 무한 반복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9페이지 왼쪽을 보시면 좀 전에 월별 수출 데이터를 제가 파란색 실선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12months forward EPS, 소위 말해서 지금 기준에서 12개월 뒤에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의 추이를 빨간색으로 그렸습니다. 네. 차트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네요. 똑같이 움직이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12months forward EPS가 2020년 말 기준으로, 제가 이건 딱 12월 31일짜리 딱 끊었는데 65포인트 살짝 넘기고 끝났습니다. 여기 데이터는 뭐 사실 증권사마다 추정치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MSCI 거 가져왔고, 이게 그냥 공인된 수치다라고 저희가 인정을 해줄 수 있는 MSCI의 데이터를 가져온 건데 MSCI는 뭐 한국의 순이익이 뭐 100조다, 200조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요. 지수화를 지킵니다. 그래서 뭐 65포인트에서 끝났다, 70포인트에서 끝났다 이렇게 하는데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MSCI 12번스 포워드 EPS는 65포인트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 2021년 시작하는 요 시점에서 올해 1년치가 이미 반영된 숫자가 65포인트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표 매트릭스를 보시면 65가 현재 시장 MSCI 기준으로 한국은 13.5배를 받고 있는데 기준으로 하면 딱 3241이라는 요 매트릭스에서 교차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음영을 칠해놨는데 이게 시장이 3200까지 땡겼던 포인트다. 그러니까 올해 실적 한 번에 다 반영한 건 이거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숫자 끼어 맞추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켓은 되게 합리적입니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가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가격에 대한 근데 뭐 이게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이 매트릭스가 되니까 그래서
합리적이라고 믿어지면 네. 이 매트릭스가 생각하셨을 때 그래 이거는 기준으로 삼기에 합리적이다 라고 하면 이 밴드를 하는 거고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나만 인정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상대가 인정해 주가가 오르는 거고 그렇죠. 작가가 상대가 인정 못하면 나 혼자 네. 주식 물리고 손절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일단 올 초에 실적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악재가 한 번에 해소되고 네. 내년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신정부도 탄생하고 등등등의 각종 이슈가 한 번에 반영돼가지고 2020년에 장밋빛 실적까지 한 번에 반영하게 3,200이다라고 보고 그 뒤로 실적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좀 나와주길 기다리는 과정에서 인플레가 부각되니까 지수가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3,000이 안 무너집니다. 이유는 오늘 같은 모멘텀이 계속 나오거든요. 뭔가가. 갑자기 뭐 대만에서 어떤 업체가 정전 났다더라. 그래서 쇼티지가 났다. 자동차 반도체 부품이 쇼티지네. 등등등의 각종 이슈들이 계속 뉴스 플로우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이슈가 나오는 건 가동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슈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수요가 좋다는 거죠. 수요가 좋은데 모멘텀 거리가 있으니까 사실 말해서 뭐 3,000 이상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3,200에서 샀는데 3,000이면 사실 충분히 더 살 수 있는 가격대인 거죠. 매력이 느껴지는 과정. 그래서 이 과정이 3,200까지는 다이렉트로 갔고요. 근데 이게 너무 급하게 갔습니다. 급하게 갔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격 조정이 한 번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모멘텀 공백기에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실적을 기다리는 과정인 거고 그런데 애플카가 또 나오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 무한 반복되고 있는 과정인 알겠습니다. 거고 제가 여기서 밸류에이션을 지금 안 건드렸습니다. 안 건드리고 그냥 MSCI에서 한국은 13.5배 한 거 가지고만 놓고 봤을 때 아까 앞서서 제가 실적의 증가율을 40%와 20% 두 개를 기억하시라 그랬는데 작년 대비 올해 40% 증가한 걸 반영한 게 네. 65포인트입니다. 근데 2022년 거 20% 증가합니다. 20% 증가한다. 지금 기준에서 내년 거를 봐야 되지만 앞으로 뭐 1년이 지난 뒤에 또 1년 걸 봐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합리적인 추정으로는 20% 증가할 거다. 근데 실제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20이다 생각하면 65 곱하기 20 하면 80 정도 나옵니다. 80에 밸류스 안 건드리고 보면 3,9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증권사 애널들 밴드가 요 3,200, 4,000 초반 아니면 3,000에서 4,000 요렇게 나오는 이유는 사실 이 논리인 거죠. 이 논리에 대해서 저희가 밸류션 안 건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감정을 안 건드린 겁니다. 그냥 아 나는 마음대로 더 줄래 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적의 그로스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시장에서 EPS의 그로스가 20%씩 계속 나오면 사실 밸류션 15배 줘도 할 말 없습니다. 그게 뭐 우리나라 기업들 다 똑같은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뭐 15배 주면 얼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단기 지금 이 1월 시점에서는 예. 합리적인 추정치는 3,200, 4,000 이게 되게 산수로 봤을 때 요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3,000에서 3,200 사이는 이격 조정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그 뒤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수출 데이터 보여드린 대로 이건 위로 방향이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12months forward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뒤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뒤로 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기준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실적의 추정치가 더 계속 나와준다면 네. 2020년 걸 계속 땡길 수 있는 거죠. EPS 추정치. 이거는 사실은 산수 게임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내년 걸 땡겨온다. 그러면 내년 걸 땡겨서 4천까지 더 가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 실적이 더 나와주면 또 지수는 레벨업이 더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제가 90에도 약간 포인트를 해놨는데 사실 제일 최근에 제일 세게 나오는 추정치까지는 90포인트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4천이 넘어가버리는 거죠. 그게 좀 전 말씀드렸던 각 증권사들이 지수 밴드를 지금 이 기준에서 잡는 이게 이 로직인 거고요. 근데 저는 사실 한국의 재평가를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밸류에이션을 좀 더 줘버리면 사실 뭐 사실 지금 기준에서 이제가 3천 넘겼는데 5천 뭐 이런 건 사실 꿈의 숫자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시간의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 그 시간상에는 사실 뭐 지금 제가 1월 개연성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예. 여기에서 그럼 다음 달에 3천, 4천? 아 절대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이 반기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실적이나 수출이나 그다음에 기업의 영업이익 체력 자체가 계속 증명이 되면 사실 꿈의 숫자는 사실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할 수도 있다. 그 정도의 레벨을 계속 방향성을 잡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갈 건데가 이제 또 문제죠. 거기 조금만 있어 보세요. 아, 이제 머리가 지금 띵해요 지금. 사실 내가 어제도 뭐 그런 얘기 비슷하게 사적으로는 했는데 이 차트를 막 보면서 이 밸류에이션 그
멀티플에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EPS 증가치를 합리적으로 넣어보니까 3,933 여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조금 더 멀티플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우리나라 리레이팅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이한용 본부장은 네, 네, 네. 우리나라 성적이 가장 좋은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고 나서 그려보니까 5,111도 나올 수 있다. 물론 네, 이제 그럴 수 내일 모레 되고 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네, 네. 근데 고민을 얘기했었어요. 네, 네. 저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얘기하면 저 욕 먹겠죠?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는데 예, 네, 그런 얘기를 하시네. 잠깐만 여러분 기다립시오. 잠깐만 전화를 말씀 듣고 이한용 본부장과 이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잠깐만 이따가 뵙겠습니다. 우와, 여봐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청정 제주의 유기농 양배추로 만든 이즙이 맛즙이라고 하옵니다. 속이 아주 편안해지는구나. 이즙이 아주 맛도 있구나. 제주의 유채꿀과 유기농 브로콜리, 유기농 당근, 유기사과도 함께 넣어 만들었다 하옵니다. 이즙이 양배추즙, 이즙이 바로 내가 찾던 즙이로다.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농업기술 명인이 정성껏 기른 양배추로 만든 이즙이 맛즙. 어서 네이버에서 이즙이 맛즙을 검색하도록 하거라.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보낭칠 굿나잇 이노큐.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본황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본황칠을 검색하거라. 많은 분들이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이 방송을 어제 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이한영 본부장이 뭐 이게 무슨 시황을 보는 분이 아니거든요. 펀드 매니저고 그 펀드 매니저들을 평가하는 이제 수익률 개념으로 2019년 1등, 2020년도 거의 1등을 한 분의 얘기니까 좀 긴 안목에서 이 뷰를 좀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네. 다음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이제 연간을 보셨을 때 네. 그래도 기준을 잡고 가자. 예. 그리고 그 기준의 근거는 이런 거다. 근데 이 근거는 연중으로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저희가 탐방을 다니는 이유고 계속 매크로 데이터를 확인하는 이유인데 예. 거기서 뭔가 새로운 돌발 변수가 발생하거나 뭐 좀 삐끗한 이슈들이 생기면 사실 시간이 더 잡아먹어지거나 예. 아니면 우리가 못했던 가격 조정을 한번 왔다 갈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인데 예. 현재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각종 이슈들 아니 지표들로 보면 방향성 우상에 맞다 맞고 되게 산수의 계산이지만 지수는 원래 산수이기 때문에 이 산수의 개념으로는 이 정도 밴드는 잡아놓고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12원스 포워드 기준으로 이거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걸 확인해 가자. 현실화된 예, 가능성이 있다. 현실화로 확인하면 할수록 저희는 있는데 지금은 그게 좀 높아지지 않을까. 네. 한국의 재평가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건 그거는 투자자들의 몫입니다. 지금 우리가 15배를 줘, 20배를 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네. 한국 시장을 투자하는 모든 투자가들이 그걸 인정해주면 될 건데 그거는 네. 결국은 나중에 실적들이 다 증명해 줄 건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준을 일단 이렇게 놓고 가시고요. 뭐 항상 이런 과정. 그러니까 이 밴드를 잡고, 그러니까 밴드를 잡고 옆으로 기간을 저희가 계속 확인해야 되는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소순환 사이클이라 그랬고 그 소순환 사이클은 한 3-4년 가는 사이클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끝까지 시장에서 안 믿어주는 거, 인플레이션 나오고 네. 있다라고 예. 하는 것들 10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사실 다른 표들을 갖다 붙이려고 하다가 제가 일부러 증권사 자료 붙였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제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메리츠 증권을 또 선택하셨네. 그러니까 딱 봐도 보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 있었는데 왼쪽 표 하나입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페드의 점도표입니다. FOMC 하고 나서 이제 점도표가 나오는데 2023년에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점도표가 위로 하나씩 찍히기 시작합니다. 사실 뭐 2022년 너무 극소수니까 그냥 그렇고요. 그리고 어차피 대놓고
연준은 물가 지수의 상승을 2023년 말 정도로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말인즉슨 뭐 사실 책에도 그랬지만 연준의 정책 입안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안다. 그들이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점도표의 개념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가장 겁내하는 실제 금리 인상은 이때쯤 벌어질 거다라고 보면 네. 23년 말에서 24년인 거죠. 그러면 저희한테는 남은 시간은 한 2, 3년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고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이건 제 생각인데 제 생각이면서도 데이터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아마 지난번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유가가 올해 2021년 3월 4월부터는 폭등으로 보일 겁니다. YY 그렇죠. 그건 페이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예. 그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발생할 겁니다. 근데 유가의 소비가 많은 나라일수록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아져 보일 겁니다. 근데 이거는 기저효과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봤던 수출 데이터랑 똑같습니다. 3월 4월 바닥 찍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 시간만 지나면 데이터는 당연히 YY 그로스가 낮아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인플레이션 요인은 둔화될 겁니다. 근데 CPI, 물가를 보여주는 CPI가 미국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국가는 하나도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만의 이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작년에 제가 머니무브라고 하면서 달러 약세 환경에 처해져 있다. 그래서 예전처럼 달러 자산만 사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 빗달러 자산을 사야 된다였는데 네. 2020년 종가 기준으로 보면 달러는 마이너스 자산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수입하는 미국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겠죠. 약달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그 기저 효과랑 수입 물가 상승 합쳐지니까 인플레이션을 보여버리는 일시적인 구간이 진입한 네. 겁니다. 근데 달러든 유가든 다 시간이 지나면 기저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의 이슈일 거고 사실 이것만 보고 금리를 올린다? 그건 아니다. 통화정책 네. 혹은 예. 인플레이션 이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 네. 말씀이세요. 그래서 연준의 정책을 믿고 가는데 우리는 아까 지수의 상승도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랑 지금 여기서 물가 요인에 대해서 걱정하는 포인트랑 똑같은 게 뭐냐면 결국은 경기 요인, 실적 요인 이것이 물가 요인을 압도해버리면 당연히 시장은 지금 현재 보였던 시장 페이스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폭은 요 정도 잡으시고 기간은 소순한 그래. 사이클이든 예. 연준의 정책이든 한 3년 정도는 보셔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시장의 폭, 기간을 같이 보면서 이걸 잣대를 잡아야 나의 투자가 실패하지 않는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을 5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1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뭐 계속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는 장이고 지금 이미 예탁금 뭐 75조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2020년에 50조의 증가가 이런 뭔가 약간 좀 개벽된 그런 느낌의 시장을 보여줬던 상황입니다. 유동성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자극제가 되게 많았다. 계속 증명되고 있는 과정이고 예. 그게 오늘도 그런 겁니다. 사실 FCA라는 게 얼마나 더 들어올 수 있을까? 12페이지인데 이거는 한국은행 데이터입니다. 제가 이거 자료 만들 때는 19년 것까지밖에 없어서 사실 지난주에 만들었는데 19년 기준으로 M2입니다. 저희가 뭐 경제학 시간에 많이 보셨을 M2 광의 통화 네. 이걸 쉽게 표현하면 내가 이자성 이익 내가 조금의 이자라도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포기하는 순간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을 M2라고 합니다. 통화를. 여기에 이제 다들 아시는 뭐 현금도 당연히 여기 들고 요구불 예금, 수시출금 예금, 뭐 MMF, 뭐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 다 여기 들어갑니다. 이 사이즈가 19년 기준으로 2,900조가 있습니다. 뭐 사실 다 나온다고 절대 말 못합니다.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결제통화 다 남겨놓으셔야 되고 막 이런 각도 있는데 여기서 2,900조다. 근데 그저께 기사를 보니까 3,200조에 끝났다는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3,000조에 1%면 30조. 근데 지금 실제로 요구불 예금이고 뭐 다 깨서 주식으로 들어온다는 기사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에 30조. 작년에 50조 들어와서 이런 수급이 돼 있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 시가총액도 꽤 올라왔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나와서 말씀드릴 때는 아마 시가총액이 1,800조, 뭐 1,700조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2,200조인 거고 체력이 더 커졌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와도 더 이렇게 맷집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부동산 자금이 예전에 절대 주식으로 못 왔던 이유는 너무 작았기 때문에 못 왔던 거고요. 지금은 실적을 바탕으로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새 돈들이 계속 들어오는 과정이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건 2017년 제일 밑에 제가 표현해 드렸는데 총 저축률 37%를 찍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34% 19년 기준은 34%고 지금 더 빠졌겠죠. 네.
이유는 금리 빠졌기 때문인데 이 빠졌을 때 이 최근 2, 3년 동안 돈 어디로 갔냐. 주식을 안 왔죠. 제가 19년도에 PTR로 다닐 때는 저희 투자자들도 주식 왜 하니? 막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죠. DS는 뭐 비상장도 잘하니까 네. 비상장 상품이나 하지 이런 거였는데 부동산으로 다 갔었습니다. 이때는. 근데 지금은 돈 싸들고 다 증권사로 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투자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슈가 뭐 기관이 많이 판다, 뭐 연기에 많이 판다 이런 게 있는데 14페이지를 보시면 네. 이거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이제 발표한 데이터가 올려져 있습니다. 실제 그 데이터 방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가끔씩 보시면 추세를 볼 수도 있으신데 14페이지에 제가 제일 왼쪽 주식 이거는 펀드 기준입니다. 펀드의 각종 유형별 주식형 펀드, 혼합주식, 그다음에 혼합채권 뭐 이런 각종 펀드들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심지어 그냥 증권사의 고객이랑 저희 같은 운용사가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 맺는 투자 1인까지 네.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보시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일 왼쪽 주식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맨 오른쪽 투자 1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과거 패턴들 잘 생각해보시면 시장이 되면 사실 간접 상품으로도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최근의 주식의 증가는 해외 펀드로 유입이 좀 더 컸었습니다. 그런데 예. 1인이 증가한다는 건 국내 주식으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자산 배분도 시작되고 있다. 일방적으로 그냥 국내 주식을 개인 투자로 하던 거에 떠나서 지금부터는 펀드 유입이 되기 시작했고 이유는 드디어 큰 돈들이 움직입니다. 그 큰 돈들은 VVIP들의 하이네월스라고 하죠. 저희들이 하이네월스. 네. 예. 그 자금들이 드디어 움직이는 거고 이유는 그분들 기준에서 추억의 그 종목들이 내가 뻔히 아는 그 주식 롯데케미칼이 아니라 호남석유, 포스코가 아니라 포철 뭐 이런 것들이 급등하기 시작하고 본인이 하는 그 사이클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니까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편하잖아요. 큰 주식이 움직이니까. 큰 돈들이 굵직굵직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장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직접 투자 플러스 간접 투자라도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라운드가 시작됐었고 저번에 한번 완전히 V자로 서가지고 시장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 일부는 수익금을 챙겨서 간접 투자로 넣으셔도 괜찮을 시장일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펀드의 기간 매도는 사실은 팔고 싶어서 파는 매도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이유는 환매가 나오기 때문인 거고 그 환매가 나오는 이유는 투자자의 눈높이에 못 맞추는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왜냐하면 19년도에 시장이 7.8% 정도 올랐습니다. 저희 펀드가 25% 정도 났고 네. 작년에 시장 30% 오를 때 저희가 70% 났습니다. 네. 그럼에도 2년 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한 120%씩 수익이 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드라는 건 이렇게 가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항상 그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주가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수익률을 계속 창출을 하는 건데 저희도 최근 2년 동안 보면 총 24개월 중에 8개의 달은 마이너스 수익률이 났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8개월 동안 각각의 16개월 동안에 저희가 또 저희만의 노림수 그다음에 저희 투자 전략으로 수익을 다 메이크업을 하는 거죠. 그 말인즉슨 뭐냐면 1년을 놓고 보면 다 성과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성과를 안 내려고 하는 펀드 매니저가 없습니다. 제가 펀드 그렇죠. 매니저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수익률과 펀드의 사이즈는 매니저들한테서는 되게 목숨과 같은 거고 그런 거라서 실제 못하면 또 잘리니까 예, 그런 것도 있지만 다 잘 내려고 하는데 비자발적인 매도는 이런 과정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투자자들께서 직접 투자도 하시고 그다음에 펀드를 선택을 하시면 기간, 그러니까 나는 이 펀드에 한 1년 정도는 볼래. 그리고 수익률은 뭐 한 10에서 20% 잡아볼래. 그래요. 예, 그 정도를 잡고 가시면 이래저래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에서의 자금이 된다. 그래서 일반 개인만 보실 게 아니라 기관들도 그런 사정들은 있고 그리고 그게 이슈가 없으면 사실 다 사로 들어오는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펀드들을 많이 하시는 게 좀 낫지 않냐. 그러니까 예, 지금 상황에선 예. 그런 거고 결국 이 시장이 간다라고 보시면 지금 해야 됩니다. 나중에 괜히 또 꼭지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예, 그런 과정을 거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연금이나 뭐 이런 이슈들도 있긴 한데 그건 행정적인 이슈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 사실 시간만 지나면 뭐 시장에 그렇게 임팩트는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연금의 매도가 나온다. 최근에 막 뉴스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뭐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유는 그분들은 정상적으로 펀드를 관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펀드라는 게 사실 국민의 돈이고
그것들이 이제 저희 같은 운용사에 배분이 됩니다. 그러면 집행하신 분 입장에선 잘한 쪽은 또 잘하게 더 해주고 못한 쪽은 또 약간 로스컷 같은 게 같이 배분을 리밸런싱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가끔 이렇게 분기별 1년 단위로 벌어지는데 그것들은 사실 뭐 며칠 가지도 않고요. 숫자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개인들이 하루에 뭐 2조 4조씩 사는 이상에 국민연금이든 우리나라 연금을 다 합쳤을 때 전체 자산은 800조 정도 됩니다. 800조 좀 넘죠. 830조 뭐 이 정도 될 건데 평균적인 주식 국내 주식 비중은 한 15% 정도 합치면 한 130조 정도 될 겁니다. 1% 근데 장기 계획인 거잖아요. 연기금은. 그래서 자산 배분이 한 4년 5년의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고 한 번에 뭐 내가 줄이겠다도 아니고 그냥 1% 정도씩 이렇게 포지션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럼 1%면 130조 1%면 1.3조. 그러니까 그 순간에 짧게 리밸런싱이 벌어지기 때문에 며칠 막 갑자기 종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우리가 연간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임팩트 있지 않다. 부담스러운 물량이 아니다는 거죠. 네. 오히려 만약에 그런 거가 눈에 보이시면 이건 팁인데 그냥 매수 찬스로 쓰시는 게 사야 된다. 네. 연기금 매도 나오면 사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기간을 잘 보셔야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장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뭐 몇 번 말씀드렸던 거가 후퇴할 내용은 사실 별로 없다. 그리고 지금 물론 저희도 검증 과정을 계속 거쳐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가 말씀드렸던 로직으로는 아직은 합리적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레벨은 이 정도 폭을 보고 가시면서 네. 증명되면 더 높여 가셔야 되는 거고 증명이 예. 안 되면 여기에서는 그래도 적당히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기간은 한 2, 3년은 사이클이 왔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실 뭐 부동산도 할 수 없고 다른 자산 가서 괜히 어려운 자산에 투자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펀드도 특히 기초자산이 어려운 걸 많이 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되게 단순한 기초자산에 펀드를 하셔야 네. 됩니다. 그래야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열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뉴코리아 이게 제가 3탄으로 적긴 했는데 뭐 사실 방향성이나 투자하는 거가 그렇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3,200에서 고민들 많이 하시겠지만 이 정도면 좀 본인의 기준을 잡고 예, 위를 향해서 가셔도 되지 않겠냐. 예, 뭐 이건 진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주식이 가장 쉬웠어요. 네. 예, 이렇게 될 수 있는 장의 끝 무렵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한용 본부장 네, 얘기는 네. 예, 적어도 끝이 아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페이스 2, 페이스 3 이렇게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간이역 같은 데를 저희가 지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아까 그 차트에 보시면 아 정말 저도 소름 끼치는 꿈의 숫자들 3999 뭐 4111 뭐 5일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예, 이한용 본부장만 보내고 저희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같이 가는데 우리 이한용 네. 본부장님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미스터 마켓. 아유, 근데 이 책을 진짜 정독을 하셨으면 이 얘기가 다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작년 9월, 10월에 나온 책이잖아요. 네. 네, 저희가 책을 10월 초에 썼습니다. 네. 네. 참 제가 서문을 쓰면서 저는 꼼꼼하게 봤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강하게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여러분 이 책의 생명력은 시장이 미스터 마켓이 부여하고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책 뭐 이렇게 홍보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 다섯 분의 뷰가 워낙 제가 신선하기도 하고 또 잘 짜임새가 있어서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DS 자산 운용 이한용 본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